이거 11탄이 나왔잖아요. 이거 그 개띵곡이던데 11탄 유님이 작곡해갖고 그 싸볼의 다이너스티 막 그런 거 작곡하신 분이 만든 거라서 그래서 한번 초고속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뭐지? 아, 나선 이거 어렵다. 아, 알았어. 아니, 11-2탄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? 아, 진짜 이거. 이거, 여기서부터 너무 어려운데? 슬로우 모션. 아, 이건 쉽네. 이거 어려워 보여. 춤에서는 처음 보는 패턴이 나온 것 같아요. 야, 이거 리듬 게임 그 싸볼 박자잖아. 기존의 얼굴춤에는 없던 그런 박자가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구나. 아이씨. 큰일 났네. 이거 빨리 끝내고 잘라 그랬는데. 세이브 포인트 받았고
슬퍼했죠. 이거 리듬 그 쌈을 박자예요. 아니 박자가 아, 네, 재밌다, 이거. 싸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박자예요. 작곡가분이 지금 싸볼에서 유명한 작곡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애드립을 넣었네. 그냥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아. 아, 여기, 아, 여기가 문제요. 저기 네모난 걸 가려가지고. 아이고, 아, 그냥 바로 따다다닥인데. 1.4배는 깰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자꾸 여기.
아, 여기 느리게 했다. 아. 아, 뭐야. 아, 이거 박자가 저한테 익숙해도 빠르게 하니까 어렵네요. 아, 깼다. 아, 근데 역시 빠름으로 들어가야 돼. 그래야 매우 빠름으로 가도 안 끊겨요. 1.5배 도전? 아까 매우 빠름 계속 나왔는데 안 잘렸잖아요. 아, 이건 내가 실수했다. 아, 이제 아깝다. 너무 의식했어. 아. 아, 따뜻. 아, 씨, 너무 느리네, 또. 아, 빨리 쳤는데. 아, 여기 또 너무 느리대. 아. 아, 그래도 1.4배 깼으니까 저는 그래도 만족합니다. 이게 배속을 하면은 판 정도 그만큼 줄어들어요. 그래가지고 좀더 어려워요. 안 그래도 빠른데 판정 범위도 좁아져가지고 좀 굉장히 빡셉니다.